성북구의회 임시회가 2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. 1차 본회의에서는 성북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오는 6월 19일부터 27일로 결정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생계가 어려운 범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. 임시회 기간에는 성북구 삼선동 369 마을 주거 환경 관리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.